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도그워치입니다. 시계와 관련된 거 뭐든지 다 소개해드리는 도그스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자 11명 기념 특집 편성하였습니다. 유명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는 각종 여러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들을 후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후원하는 가장 큰 골프 대회인 두바이 데저트 오메가 클래식 대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시계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오메가 클래식 골프 대회는 유러피언 컵 대회입니다. 매년 중동의 중심 두바이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취재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특별히 도그워치 해외 지사 중 한 개인 중동 지사 지사장인 모하메드 술채님을 연결하여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그워치 엄청나죠? 구독자 11명에 벌써 해외 지사까지. 와, 정말 기대되는 행보입니다. 도그워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도그워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도그워치 중동지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서 실명은 익명 처리하고 얼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도그워치 중동지사장 모하메드 술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그워치 중동지사장 모하메드 술채입니다. 술이 금지된 이곳에서 오늘도 약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이번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두바이 데저트 오메가 클래식 2020 골프 유러피언 투어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메가 시계를 좋아하는지라 골프도 구경할 겸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메가 시계 없습니다. 1월 24일 대회 둘째 날 2라운드를 관람했습니다. 스위스 브랜드 오메가에서 10년째 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메가는 올해 동경올림픽을 포함해 각종 스포츠 대회 공식 타임키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은 1989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가 31번째 대회입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오메가 시계를 하나 주는데요. 올해 우승 시계는 오메가 C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라프티드 인 18K 세드나 골드 위드 어 브라운 선 브러시드 다이얼입니다. 노커 기준으로 오늘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호주의 루카스 허버트 축하드립니다. 49만 유로의 상금을 받게 됐고요. 하나로 약 6억 3,700만원입니다. 부럽네요. 가는 길에 오메가 광고판이 보입니다. 단순한데 정말 예쁩니다. 홀마다 대형 오메가 시계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75디람, 하나로 약 24,000원입니다. 참고로 여기 코스 이름은 에미레이츠 골프 클럽 마질리스 코스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예쁜 코스로 여러 번 선정됐습니다. 시계 부스가 있나 없나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유명 골프 선수나 구경하러 가야겠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갤러리, 한 곳에 앉아서 날씨와 자연 환경을 즐기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정말 평화롭습니다. 저 여유 정말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 계속 걷다 보니 세르지오 가르시아 선수가 바로 제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경기 중이라 사인이나 사진 요청은 못했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헨릭 스텐손, 리 웨스트우드, 브라이슨 디셈버 선수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합니다. 다들 스윙이 정말 멋집니다. 아, 참고로 리 웨스트우드는 지난주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16번 홀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토미 플리드우드, 셰인 로리, 세르지오 가르시아 봤고요. 잠시 선수들 영상 감상하시죠. 운 좋게도 디셈버 선수 버디 퍼팅 성공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이건 미국 브라이슨 디셈버 선수가 작년 대회 4라운드에서 우승 확정 후 퇴장하면서 저에게 던져준 야디지 북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기념품인데요.
야디지북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골프코스 정보를 담은 책자입니다. 잠시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장에는 약어, 범례가 있습니다. 더 넘겨보면 잘 보이시나요? 아래에는 코스맵, 위에는 남은 거리를 적어놨습니다. 이건 선수와 캐디가 상의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특정 홀에는 숫자를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에는 여기다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December. See you soon. 한국 선수 이태희, 왕정훈 선수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제가 리더보드를 잘못 봤습니다. 술이 웬수죠. 두 선수는 10번 홀부터 시작해서 10번에서 18번 홀, 1에서 9번 홀 순서로 플레이했습니다. 즉 역순으로 플레이하는 조였는데요. 이걸 알자마자 제가 16번 홀에서 9번 홀까지 뛰어갔습니다. 운 좋게도 마지막 9번 홀 가니까 두 선수가 걸어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이좋게 동반 라운딩 하네요. 두 분 정말 팬서비스 죽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태희, 왕정훈 화이팅! 화이팅! 셀카 요청에도 환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 언젠가 유러피안 대회 평정하시고 PGA 투어에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클럽하우스를 좀 구경했습니다. 정문 양옆으로 역대 대회 우승자 클럽이 진열되어 있네요. 타이거 우즈, 맥길로이 등 쟁쟁한 선수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타이거 우즈, 맥길로이는 나이키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둘 다 테일러 메이드를 씁니다. 알고 보니 2009년 맥길로이가 19살의 나이로 첫 통산 첫 우승한 대회가 바로 두바이 데저트 오메가 클래식 대회입니다. 해가 니엇니엇 멋진 노을을 보며 나오는데 이게 웬걸, 오메가 시계 부스가 보입니다. 명품 브랜드답게 정말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구경해봐야겠죠? 시마스터, 스피더마스터, 데빌레 시리즈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50주년 스페셜 에디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였습니다. 이건 다른 시계 유튜버 분들이 리뷰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 에디션 시계가 공과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보고 싶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위축되어서요. 저희 채널에서 언젠가 오메가 시계를 리뷰하겠죠? 그때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계 영상인지 골프 영상인지 헷갈리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계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모하메드 술첸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 중동지사장 모하메드 술첸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저 술 약속이 있어서요. 모하메드 술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그워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아직 1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